고생했죠. 감사합니다. 시다 선샤인입니다. 어제 보조 글라이더를 하나 더 장만했고요. 예, 주문은 한 달 반 전에 했는데 어제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잠깐 타봤고요. 예, GO6입니다. 로우 B급이고요. 예, 무게는 3.5고 제가 이전에 하네스를 2.3kg짜리를 샀어요. 그래가지고 뭐 낙하산이랑 뭐 헬멧이랑 다 합하면 약 10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95kg까지 타는 스몰 사이즈를 타는데, 스몰 사이즈 맞나? 하여튼 95kg까지 타는데 제가 요거는 85까지 타는 걸로 이제 세팅을 했어요. 다 가볍게 해가지고 85까지 타는 걸로 했는데, 이 글라이더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뭐랄까 어제 그 바람이 그 강한 날이 아니었는데 이게 좀 뭐랄까 좀 통통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게 글라이더가 작아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무게를 많이 이렇게 차고 그 큰 사이즈 100kg, 110kg까지 이제 되는 그런 글라이더를 타는지 이해를 했습니다. 예. 저도 그렇게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무게를 낮추고 굉장히 가볍게 글라이더를 타보니까 정반대로 이거 무게를 더 차고 더 큰 글라이더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제가 이렇게 보조로 이제 오픈 하네스랑 이제 경량으로 이제 맞추게 된 거는 팀에서 비행을 안 할 때 텐덤 차를 빌려 타고 이제 비행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뭐랄까 약간 눈치 보일 때도 있고 뭐 딴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뭐 그래가지고 좀 가볍게 알피나 차고 그 95kg 맞춰가지고 한 20kg, 25kg 차고 올라가가지고 비행한 적 있는데 아, 이 후유증이 2, 3일 가더라고요. 굉장히 힘들다. 한 800m를 이제 20kg 차고 25kg 차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. 그래가지고 10kg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. 네, 해변 릿지 탈 때도 굳이 한번 타보니까 해변 릿지를 한번 타보니까 굳이 뭐 고급 기체로 릿지 비행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해변은 또 저한테 다 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좀 보조 글라이더가 있었으면 좋겠다. 그 좀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고급 기체 제가 가지고 있는 알피나를 가지고 계속 다니는 게 저는 이제 이 글라이더가 경량 글라이더가 좋더라고요. 이게 이유는 이륙이 잘 돼요. 그러니까 글라이더를 이렇게 딱 쳐 올리면 이렇게 바람이 강하지 않아도 딱 공중에 서가지고 예, 자세가 잡힌다 그러나. 그래서 제가 그 초보 때 이륙 실패를 좀 너무 심하게 많이 해가지고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그 익스플로러 2 탈 때부터 아 이게 이륙하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. 이렇게 글라이더가 가벼우니까 그래가지고 경량 글라이더를 선호하고요. 예, 좀 거친 환경에서 또 이게 글라이더를 펼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 할 때는 보조 글라이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조 글라이더를 구입했습니다. 평창에서 어제 비행이 잘 됐고요. 뭐 고도가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했는데 이게 좀 글라이더가 작고 오픈 하네스다 보니까 고도를 뭐 높이 올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고도 조금 올리고 릿지를 한번 비행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고도가 꺼져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올리는 데는 이제 고수님들 이게 바람이 거의 없는데도 릿지에서 이렇게 올리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결국 낙을 한 그런 비행이었습니다. 네.